하나님의 모든 명령, 율법은 알고 보니까 뭐다? 아,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다. 그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옛날 약속, 구약, 새 약속, 신약이라고 부른다. 구약에 있는 있었던 옛 약속은 무슨 약속이다? 대속해 주겠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자기 자신으로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고, 그래서 그 약속은 결국 어디서 지켜졌어요? 예? 네? 십자가에서 지켜졌어요. 그 다음에 그 지켜진, 십자가에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율법을 뭐 한 거다? 완성한 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율법의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 완성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다 어떻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어떻게? 이루어 주셨다.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건데 그건 뭘 의미해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들을 향한 무조건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그 이상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 극치죠. 그렇죠. 뭐 다른 건 다 무조건 해주겠는데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는 것만은 못하겠어. 이거는 극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사랑이구나. 아라를 우리가 느끼면 우리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네, 켜지는데 그걸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왜? 우리 인간은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 왜?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랑은 다 무선적이야. 조건적이야. 이기적이야.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미워하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준다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성경적으로 하면 죄인들은, 그리고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딴 세상 얘기입니다. 딴 세상 맞아 안 맞아요? 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늘, 천국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게? 55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뭐하고 뭐가 다른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예, 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란 거는 알고 보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거는 사실상 사랑이 아니에요. 왜? 조건적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 내 말 잘 들어줄 때 사랑하고, 안 들어주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이야. 네. 자기 중심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야. 심각한 문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욕심이라 그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은 조건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결국은 그 사랑이란 것 자체가 이기심이며 욕심이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나.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짐 싸서 어디 가고 싶어? 친정집 가고 싶어? 이 철저히 이기적이고,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정성이요. 그래서 인간이니까 뭐 그렇지. 만약 이상구 박사가 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부부가 싸우다가 이혼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구 박사도 역시 인간이니까 정상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상으로 삼고, 정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항상 충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 결과 기가 막히게 되고 그 결과 유전자는 꺼지게 되고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드는 것도 정상이야. 당연하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생각,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각, 조건적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엇으로 귀결된다? 죽음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죽는 것이 정상이야.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런 우리의 사랑과 전혀 상반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면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진리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약속이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엇을 바친 맹세야? 목숨을 바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맹세야. 우리가 그걸 알아듣든 말든,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다. 그래서 일단 하셨어. 약속하신 대로 하셔버렸어. 그런데도 하셨다. 다 했는데도 몰라.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얘 정도면 내가 천국에 보내야지. 그런 식으로 즉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믿고 있으니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또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마치 하나님이 이기주의자고 욕심쟁이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나는 꼭 그렇게 하고 말이야. 뭐를 바쳐서라도 내가 대신 죽어줘서라도 이 아들을 영원히 천국에서 나하고 같이 살게 해야지.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인데 그 맹세의 뿌리,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이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지를 뭐예요? 못하고 알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마음은 그렇게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의 조건적인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연세대학교 댕겨도 안 믿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누가 뭐 내 대신 죽어 달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무나 옳은 말이야. 누구로서는? 나로서는. 그러나 탁 뭐가 왔어? 정신이 들었어. 정신이 들었단 말은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이 성령이 왔어.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거를 이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기뻐야 안 기뻐? 기쁘고 고맙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말 기쁘고 고맙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게 정확해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면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 이상구 박사님은 이제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는 앞으로 박사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 같이 생각해도 좋아. 그럴 자격이 있죠. 그렇게 됐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아직은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솔직한 얘기야. 아시겠죠? 그거를 그렇다는 것을 내 자신이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게 아차 잘못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나를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 요거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 요거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약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도로 조건적인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약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명령이 다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키면 뭐예요? 하늘나라 보내줄 거고 안 지키면 지옥 갈 줄 알아라. 라는 이런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형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율법을 어떻게 철저히 잘 지키는 부류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
그래서 누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조건적으로 지키던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무슨 법이라고 부르냐면 혹시 아세요? 네.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은 구약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그 율법, 맞아요. 그 율법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할래요? 법은 법이야. 율법은 율법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가 지켰던 법을 어떻게 지켰어? 죄와 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켰다 이 말이다. 같은 모세 율법을. 요거를 여러분이 깨달았어야 돼. 여러분 이제는 저게 무슨 말인 줄을 알아야 돼. 왜? 제가 방금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으니까. 제가 답변 다 드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답변 드리고 물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안 드리고 물어볼 수는 절대로 없어. 답변을 일단 드렸으니까,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해도 눈을 말똥말똥 하고 있어요. 자, 이때까지 배운 게 뭐예요, 지금? 율법이란 것은 명령으로 보여도 그것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러면 명령이란 건 뭐예요?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뭐예요? 골로 갈 줄 알아?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명령형으로, 명령형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적 율법이에요. 조건적이지. 말 들으면 사랑할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100% 어울리는. 그대로 그게 조건적이고 명령적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날에 자기가 바리새인에 속했을 때는 철저히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율법이 조건적인 율법인 줄 알고 명령인 줄 알고 지켰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고 보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 아. 그 모든 자기가 조건적으로 알고 지켰던 법이 이게 무슨 법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서 내가 얽매여 있던 죄와 사망의 법, 곧 조건적, 곧 명령적, 명령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 그게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이었구나 이 세상에 해방됐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이었을 땐 몰랐던 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라.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와, 해방되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율법을 두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지켰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깨달은 법은 이거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을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깨닫고 보니까 그 계명이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다?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는데 내게 대하여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율법이 나를 어디요? 어디에 이르게 하는? 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전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언약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재확인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일어나죠. 자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율법을 기록할 때는 모세는 이 모든 율법들이 다 무엇인 줄 알았게? 약속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알았어. 왜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영화로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등장.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찰턴 헤스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래서 그 영화가 십계라는 영화예요. 와, 여러분 봤어요? 네, 다 봤을 거예요. 그 영화는 보여주면 안 되는 영화 같아. 왜? 십계명이 하나님이 목소리가 어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나무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어디 가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막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놈 모세, 그럼 또 날라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놈 새끼들. 그걸 전부 무선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죄 짓기만 쳐봐라, 너희들 죽여버릴 테다. 그 죄,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니까 영화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그 영화 감독은 성경을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다. 그 불덩어리가 와서 돌판을 해서 새겼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무엇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돼 있어, 성경.
내가 써줄게. 하나님을 뭐로 부각시킨 거요? 최고의 권위자, 무서운 그놈 한 분, 막 이렇게 만들어.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모든 열두 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 제물은 동물들입니다. 주로 소, 염소, 양. 어린 양이 이제 가장, 재물 중에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재물이지만은 모든 재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재물들은 다 죽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 재물을 죽이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을 예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 동물, 제물들의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넣고 반은 단에 뭐예요? 뿌리고. 자, 양푼에 담아가지고 단은 단에 뿌리고, 이 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양푼에 담았다. 그래서 모세가 뭐를 가져와서? 언약서. 다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책을 율법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책이라고 불러? 언약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열 가지 대목으로 나눈 것을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이 어쩌냐고 보신 대로 신명기 9장 9절에 언약의 뭐요? 두 돌판. 그리고 그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무슨 궤라 불러? 그 언약궤라 부릅니다. 예. 그걸 법궤라 부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잊어버렸으니까 교인들이 그래서 자꾸 법궤라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계명이란 말과 율법이란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법이다. 언약이란 걸 잊어버렸어. 왜?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 아래 사람한테 하는 건 다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다 뭐예요? 명령이지. 갑질이지. 하나님은 갑질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질 하시는 하나님이요? 을질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니까. 네. 갑질은 섬기기를 강요하는 것을 갑질이라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갑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인자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박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개념하고 우리가 가진 개념.
우리는 와,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나는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 섬기러 왔어. 다 섬기고 나면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고 내가 죽기 위하여 왔다.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여간 감동적 아니에요, 여러분? 네? 박수가 안 나오는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성령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그렇게 같이 살았어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휴, 힘 빠져. 아이고, 3년 반 허송장을 했네. 나는 뭐 예수가 뭐예요? 그만 로마 군대를 후다닥 내쫓아버리고 막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키려 하는데 아이 뭐 힘없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어떻게 탁 내려와서 어떻게 로마 이놈의 새끼들 다 나와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힘 빠졌어. 그런데 결국 성령이 왔어. 그 성령이 오신 때를 오순절이라 그래. 50일 후에 다 와서 그때 불이 붙었다. 이야! 바로 이거구나.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체포돼도 유대인들이 두드려 패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읽을 때 무슨 책을 읽었어요? 언약서를 읽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인 것을 알면 모세는 이게 언약인 줄로 알았어요. 그렇죠? 이걸 언약인 줄로 알면 그러면 이 말은 이 율법들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되고 이거를 법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지키면 뭐예요? 죽을 줄 알아. 이런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 법을 이 모세 율법을 다 끝에 가서 보면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말은 그 모든 율법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사랑으로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백성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였으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피를 뿌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인 것과 그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면 로마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남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십계명을 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다른 계명 율법이 있을지라도 뭐 율법의 수가 630 몇 가지가 될지라도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 한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다 들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율법은 그것다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 여기 보면 율법을이라고 읽으세요. 그럼부터 이야기죠. 율법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건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적 본성, 이기심,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을 모여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조건 그 죄를 좇지 않고 그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하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 내 마누라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못 하는데 이상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방에 와서 한번 같이 살아볼래요? 제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타령을 백날 하고 있어도 완벽하게 우리 마누라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이유가 뭐게? 그래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이니까 사랑해. 아시겠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한 번은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데 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영어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조금 한다고 까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악을 전공한 일은 없어요. 그저 노래를 좋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들어보면, 왜 그렇게 소리를 너무 세게 지르는지. 좀, 그래서 아무리 충고를 해도 안 들어요. 세다고.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연주를 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미국 청중들이 소문을 들은 모양이야. 응? 이 상구 박사 부인이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 부탁을 한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약속이 되기를, 그때 이제 오전 10시에 강의를 하고, 이제 저녁 7시에 강의를 하고 두 차례 해가지고 일주일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지 않을 뿐이지만은 강의는 뉴스타트 강의를 일주일 쭉 하는데 사람들이 참 강의를 좋아했어.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노래를 부탁받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그때 제가 책을 쓰느라고 밤에도 늦게 자고. 예,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이 글을 쓰고 있으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한 몇 줄 썼다 하면 한 시간 반 지나고, 그래요. 왜 글 쓸 때 이렇게 이게 아니야 또 이제 고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 사람이 그날은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더라고.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나겠어요? 이제 노래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다 해야지. 그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하다. 오늘도 왜 저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한가? 하니까, 여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출발 시간이 30분 더 있어야 출발해야 돼. 근데 아직도 30분이나 남았는데, 가는데 지금! 왜 그래? 아직 시간 30분이나 남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노래 부탁을 받은 거를 모르나 이거예요. 몰랐는데? 그 30분 더 빨리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반주자하고 맞춰야 된대요. 그래? 몰랐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 당신은 말이야, 부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막 이제 여자들 나오잖아요. 당신은 자기 일에만 집중하지. 뭐, 우와, 완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입니다. 지독히 맞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게 범인이 한 분 계신 모양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그럼 컴퓨터 끄고. 근데 그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컴퓨터는, 요새 컴퓨터는 끄면 어떻게 2-3초만에 탁 꺼져버려. 끄면 탁 꺼져버려. 근데 그 당시 컴퓨터는요, 안 꺼지는 거야. 종료 중입니다. 이래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그 어떤 때는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그 그때 컴퓨터는 뭐 좀 아직 부족해서 종료 중인데 뭐 어떻게 강제로 끄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차원 시대였는데. 그런데 기다리는데 왜 컴퓨터를 아직도 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소리를 치고? 응? 그래가지고 야 그런데 이거 이제 아침에 노래를 부를 텐데 응? 내가 화를 내버리고 이게 싸우고 노래하면 노래가 될 리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끄고 있잖아. 그러다가 안 했어.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조금 지금보다도 덜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꼭 이제 강의하러 나가기 전에는 우리 집 사람이 드라이 가지고 이걸 잡아줘야 돼. 요즘은 안 잡아도 돼. 요즘은 뭐 빗껏 슉 이래 버리면 자리가 툭 잡혀. 그만큼 이 머리카락의 질이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 막 그게 안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집이 남의 집이었어. 그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집을 내 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드라이기가 화장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변기에 앉아서 하게 돼 있어. 빨리 와! 드라이 하게! 하, 열받아 죽겠어. 성질 곁에서는 뭐예요? 드라이 필요 없어! 예, 이러고 싶은데, 노래를 잘 하려면, 그래서 가서, 탁, 앉아서 드라이를 하는데, 집어짜! 하고 그러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닥닥 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출발했어. 출발한데 그 노스캐롤라이나는 주가 꼭 한국 지형하고 비슷해요. 산이 많고 그게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눈도 조금 오고 아주 경치도 좋고 참 살기 좋은 것 같아. 한국하고 참 닮았어요. 근데 미국 가면요, 코스모스를 보기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운전을, 제가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찬바람이 어떻게 싹 도는데, 이제 그 이 미국 말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럽니다. 이 냉기가 도는 이 얼음을 깬다.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찬 바람이 도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아, 이제 말하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고. 근데 이런 기분으로, 이런 냉기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돼. 하, 그 내가 이 얼음을 깨야지. 근데 깨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할게? 자, 얼음을 깨야 되는데, 얼음 깨고 싶은 지퍼에 얼음을 내가 깨긴 깨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근데 깨기가 뭐예요? 싫어. 이거는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자존심으로서는 안 깨. 네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딱 이제 이거. 그런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핸들을 잡고 눈 뜨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얼음을 깨도록. 자, 얼음을 깬다는 말은 사실 깨기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 한마디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부드러운 소리로. 한마디만 던지면 그건 깨지는 거야. 아시겠죠? 얼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는 당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 악령이 꽉 사로잡아가지고 있으면 그 부드러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 하나님,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거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저 앞에 꽃이 확 피어 있는데, 코스모스 끝에. 그래서, 저 코스모스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어머, 코스모스네? 얼음 날라갔어. 박수! 아직.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분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뉴 스타트는 뭐다? 선택! 그리고 뭐다? 거부. 성령을, 긍정을 선택하고, 부정을 어떻게? 거절하라. 여기 맨날 앉았어. 이제 선배라고 저 삐딱하게 좀 왔는데. 자. 그래가지고, 얼음이 깨졌어. 그 순간,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촤악 켜진. 우리 집사람 유전자도 어떻게? 촤악 켜진. 맞아요. 쨍, 짜잔이야, 짜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핸들 잡은 손을 탁 잡더니, 여보, 내가 먼저 깨야 되는데, 당신이 깨줘서 고마워. 내 오늘 아침에 노래 잘할 것 같아. 맞아요. 잘해. 그, 하나님의 딱 기도를 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어떻게? 확 전환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선택을 하고, 확실한 선택을 하고, 확실히 악령을 어떻게? 거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는 거지. 철저히 조건적으로 몸에 밴 이 죄인 인간으로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라라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해보면, 자주 해보면, 그 해본 결과는 항상 어떤 결과가 나와요? 유전자가 켜지고,
생기가 나고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얼음을 깬다는 것은 자존심상으로는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거는 굉장도 남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 제일 해로운 싸움이 어떤 형태의 싸움이게? 말 안 하는 거야, 말 안 하는 거. 응. 말 안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아무리 말 안 해도, 한 시간 이상을 말 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한 달 하는 마누라가 있더라고. 그거는, 지옥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 사망이야. 그 한 달 동안 유전자 다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누라를 데리고 사시는 분이 계시면 꼭 뉴스타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우리 마누라는 말 안 하는 거를 안 해요. 그게 참 나는, 그게 좋은 점이다. 즉, 좋은 차 사달라고 그러지 않는 것과, 말 안 하는 거, 그거를 안 해. 말 안 하는 것 가지고 이 남편을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빨리 먼저 용서하고, 먼저 굽혀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그런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에 나타나 있다.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해주셔서 우리는 해방이 됐어. 그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에 옮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자녀로 이미 소유권을 가지셨다. 그래 놓고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천천히 어떻게 변화시켜 주겠다. 라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약속을 믿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켰어. 확실하게 그런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어떻게 창조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보셔야 된다? 예, 네, 살리는 율법이다. 그렇죠? 나에게 영생을 주는 약속으로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받아들여. 약속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옛날 계속 이때까지 그 율법이 약속인 줄을 모르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죽이는 율법. 그렇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받아
드렸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자, 끝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누가 간통을 하면,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될까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선미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고 그 생기는 바로 우리들의 유전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정말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2부 세미나 동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면서 그리고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